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몰캡 기업 한 가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FNS 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재평가가 필요한 IT 소부장조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애플에서 불어오는 IT OLED향의 장비 매출이 가세한 데다가 반도체하고 OLED향 부품 소재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 안정성을 확보할 거라는 측면입니다. 네, FNS테크 오늘 스몰캡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먼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2년에 설립됐고 2017년에 상장된 IT 분야의 장비하고 소재 부품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협력 업체로서 국산화를 통해서 동반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비 매출 비중이 크게 낮아져서 실적이 지금 안 좋은 상태지만은 상반기 기준 장비 매출은 38%, 그리고 부품 소재가 62%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그룹향 매출 비중은 약60%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는 FNS테크가 사업 영역이 좀 다양합니다. 장비도 있고 부품 소재도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짚고 갈 텐데 사업 내용에 대한 이야기 좀더 자세하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장비 분야는 OLED 쪽의 웹 장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식각, 박리, 그리고 세정기를 통칭해서 부를 수 있는 측면이고, 2019년에 세메스라는 회사가 이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매출은 실적의 최전성기를 했었던 2020년에 매출이 752억 원에 달했었는데, 디스플레이 분야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2023년에는 매출이 153억까지 급감을 했고, 상반기 매출도 71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분야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플이 OLED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어서 아이패드와 맥북이 바뀌고 있고, 또 추후에 폴더블까지, 그래서 OLED 전환을 함에 따라서 주 고객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재개하는 데다가 IT OLED용의 GSM의 매출이 신규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GSM은 케미칼을 이용해서 글라스의 두께를 슬리밍하는 쪽이고 신규로 매출이 가세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53억 원이었던 장비 매출은 금년에 554억, 25년에 662억, 26년에는 672억 원으로 회복되면서 레벨업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부품 소재 분야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의 유틸리티 성격의 장비 쪽에 들어가는 부품인 UV 램프 쪽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CMP 공정에 패드 사업이 있습니다. 일종의 웨이퍼 평탄화 과정에서 연마하는 쪽이 되겠고, 또 하나의 측면은 세 번째로는 OLED용의 마스크 세정 쪽입니다. 이세 가지 제품을 중심으로 하여 부품 소재는 향후 성장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사가 시간이 좀 늦어가고 있지만은 HBM의 매출이 확대되고, 또 IT OLED향의 또 매출 확대가 예상되고 단독 공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설비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상태에서 M&A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 소재 분야는 매출 부정이 점프업을 하면서 매출액이 점프업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최고 실적을 기록할 때 부품 소재 분야 매출은 167억으로 18%에 불과했습니다. 금년에는 248억, 25년에는 376억, 그다음에 26년에는 532억 원으로 특별하게 장비 쪽 매출이 높아진 레벨업된 상태에서 이 부품 소재 매출 비중이 31%, 36%, 44%까지 높아지면서 실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높이는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부품, 소재, 그리고 장비 쪽 모두 다 실적 성장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비 쪽에 전체적인 매출이 좀 올라가는 가운데 부품 소재 쪽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또 공시들을 살펴보고 갈 텐데 보니까는 자회사 매각 이슈도 있고요. 또 전환사채 발행 이슈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자회사인 위폼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부품 소재 파트에 마스크 제조 쪽을 영위를 했는데 이 분야를 이제 90억에 매각을 했고 또 관련된 유형 자산까지 110억 매각을 해가지고 총 200억 정도 매각을 해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와 더불어서 회사는 반도체 부품 쪽에 투자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걸 밝혔습니다. 위폼스 매각은 이 분야가 성장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수익성도 부진했고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열이어서 매각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또 금년 5월 달에 127억 원을 들여가지고 IT OLED용 마스크 세정 사업에 대한 설비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3년에 미국의 이노패드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CMP 패드 사업에 진출을 했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M&A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M&A를 목적으로 교환사채 EB를 발행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EB로 발행을 했고 금액은 96억 원이고 교환가액은 16,500원입니다. 뭐 특별하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교환가액에 대해 조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표면 이자율은 0% 그리고 만기 이자율은 2%이기 때문에 전환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자기 자본화가 되지 않는다면 절의 자금을 활용하는 거고 주가가 교환가액인 16,500원을 넘어서 자기 자본화가 된다면은 이로 인해서 이제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풋옵션 행사 기간이 26년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M&A 또 다른 분야의 실적 이런 성과를 통해서 주가가 교환가액을 넘어서서 이게 주가와 실적에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작용할지는 한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인 거는 자회사 매각, 유형분사 매각, 설비 투자 이런 걸 통해서 소재 부품 분야에 집중과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네, 소재 부품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M&A와 관련된 이슈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뉴스플로우는 좀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실적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실적 약간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적이 많이 부진하죠. 20년에 919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뭐 설립 후에 유일하게 세 자릿수 영업이익을 기록한 상황인데 21년, 22년, 23년 매우 부진했죠. 뭐 가장 큰 이유는 디스플레이 부분이 침체기에서 장비 매출이 급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말 기준으로 장비하고 소재 부품 분야의 수주 잔고를 보니까 780억 정도고 3분기부터 이후에도 꾸준히 수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보장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5년부터는 최고 실적 경신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입니다. 23년에 389억 매출에 23억 원 영업이익이었는데 상반기는 187억에 1억 원이었습니다. 24년 연간으로 본다면 802억 매출에 105억 정도 영업이익, 25년에는 1038억 원에 141억 원, 26년에는 1204억 원에 174억 원으로 세 자릿수 영업이익을 계속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벨업 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이런 실적 호전의 이유는 몇 가지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핵심 고객인 삼성 디스플레이 향의 외장비 매출 확대가 될 거다. 두 번째, IT OLED 향의 GSM 매출이 신규로 가세한다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 포함 반도체 향의 CMP 패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IT OLED 쪽에 마스크 세정의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또 말씀드렸던 M&A까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하게 반도체 CMP 패드하고 OLED의 마스크 세정 분야는 신규로 하는 매출뿐만 아니라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재생하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매출의 계속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참고로 지금 실적 전망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M&A 효과의 매출을 25년에 50억 원 정도, 26년에는 100억 원 정도를 가정한 수치입니다. M&A를 가정한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를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주가 흐름을 보고 갈 텐데 보니까는 7월쯤에는 16,000원대를 터치했던 이 회사가요. 9,700원대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주가의 전략은 어떻게 좀 세우면 되겠습니까? 자, 우선 이제 회사가
디스플레이 파트가 크고 또 장비라는 분야는 증세에서 두 가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 중에 좀 소외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거래량도 대단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6.8%는 이미 교환사채로 해가지고 미래의 기관들한테 이제 배분이 된 상황이고 최대주 특수관계인이 33%인데 이 작은 주식을 외국인이 약 9%까지 취득을 하면서 좀 유동 물량을 좀 흡수해버렸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 부진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의 주가는 9,700원대 정도 주가고 말씀드렸듯이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은 16,500원입니다. 괴리율은 41% 정도고 쉽게 얘기하면서 7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돼야 교환가액이 될 수 있고 이 교환가를 가진 기관들이 주식으로 그러니까 자사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100% 정도 주가 상승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26년 6월부터 가진 채권 가진 사람이 풋옵션 행사 기간에 맞물리기 때문에 과연 실적 호전 그리고 M&A 효과를 통해서 경영진 회사가 이 주가 이상으로 높여갈지 2년 동안 한번 지켜볼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자, HBM 각각 이제 애플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부품 소재 매출 비중이 이제는 규모가 커지면서 네. 수익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해주 탈피는 시간 문제라는 측면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현금만 해도 280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매각한 거에 110억 정도가 또 26년에 들어오는 구조를 감안하면 저평가된 우량의 IT 소부장주다 하는 측면입니다. 앞으로 좀 볼 것들은 3분기 하반기부터 실적이 나타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기관들이 매수에 참여한다면 충분히 주가 레벨업이 가능한 주식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FNS테크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그룹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